물의 감옥 랜턴 네. 네, 잘 탔어요. 하지만 어쨌든 맞았습니다. 베인에게 조금 자 밑쪽 중격파 하지만 람버스 보고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오리아나 네. 사르바도 있죠. 네 코그모가 지금 전면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CS도 많이 말렸고요 코그모. 그러니까 탑에 람버스 보이니까 우리 정글러는 탑에 있으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코그모가. 그렇죠. 글로벌과 동일해요. 양팀 팽팽하게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크가 지금 너무 무난하게 성장한다는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CS 똑같이 먹었네요. 집에 갔다 오는 건데 거기에 자크는 집 가서 거의 네오리띠 가져왔는데 캐나는 그냥 도란 것만 들고 왔거든요. 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베인도 케이틀린을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6레벨 구간부터는 자카 유리해지는 게 캐나의 1레벨 궁극기 진짜 약간 쓸모가 없다라고 할까요? 별로 안 좋거든요? 자크군은 어차피 1레벨부터 효율 소지가 높아요. 지금부터는 당장 싸움에서 자크가 지지 않죠. 일단은 람머스가 좀 미드 케어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지금은 뭐 물론 탑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커버를 가는 게 있습니다만 코그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첫 기한 때 가능하다면은 뭐 물론 가능하면 전제가 붙지만은 연운성배 정도는 뽑을 수 있게 해야지 좀 라인전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서 그 다음 텐 쭉쭉쭉 뽑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죠. CS를 너무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블루 먹는다 하더라도 전멸 없는 상태에서 자르바나 빡 때문에 이게 쉽게 파밍이 안 됩니다. 지금 코그모 거의 약간 말린 카사님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그모는 카사님보다 더 성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쿨하게 CS 9개 차이로 자카 너무 편하게 성장을 잘해주고 있고 자르바는 지금 바텀 쪽은 갈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코그모를 말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뭐 지금은 사실은 그 이후 경기들을 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단서들일 뿐이지 확정 지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격적인 갱킹에서 시작되는 킬 같은 게 나와야 어느 쪽이 더 우위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공든 탑을 쌓아가는 느낌이고 자르바 났어요. 아 이거 못 싸우죠 오랫동안. 이거는 들어간 타이밍이 좋았던 게 그 쓰레쉬가 채찍을 쓰기 전에 들어왔다면은 요새 선수들 워낙 잘하다 보니까는 전멸조차도 못 뽑을 수가 있었는데 네. 채찍 쓰자마자 들어간 거 전멸 뽑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선수들 나라는 거 보고 다 끊더라고요. 이제는 워낙 개인기량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유채아 중격파 정원 정글인데 네. 살기는 살았네요. 하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 이거 만약에 죽었으면 타격이 진짜 3배, 4배거든요. 블루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살았습니다. 코그모 핵심은 결국 파밍입니다. 파밍 통해서 기본 아이템, 그리고. 이야! 자, 정화 들어가서 나오고요. 페인 못 나와요. 페인 못 나와요. 이러면. 네, 근데 우리가 잘 들어왔어요? 아, 자, 스매시가. 스매시가 네. 완벽하게 그 사각 링 안에 네, 제인을 가둬놓으면서 재능적 너무 잘해줬어요 이거는. 네. 아, 지니어스. 자 람머스 이제 봐주고요. 자 잡겠는데요 이거. 좋아요. 자 코그모가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람머스가 한번 더 풀어내면서 묘하게 풀고 갔죠. 네 오리안을 한번 잡아내는 모습까지 어제는 시리어스 경기 잘 풀어내고 있어요. 한 번에 확 끼울었죠. 이거 탑과 미드 풀렸으면 게임이 진짜 쉬워진 게 자크는 알아서 풀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원래 더 유리해야 되는데 좀 비등비등했던 게 탑이었고 불리했던 게 미드였는데 탑은 더 유리하게 만들었고 미드는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전체적인 상황이 시리어스가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톤 람머스 자체가 전혀 몰라요. 캐넨이 이런 게임에 진짜 약하거든요. 람머스 게임에 진짜 약합니다. 캐넨이 람머스 게임 진짜 약해요. 캐넨이 이거 뜨면은 못 죽거든요. 뜨면은 아 잠깐 혼나왔고요. 데미지 들어가죠. 세총바사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잡아들죠. 진짜 캐넨한테 상대 정글 람머스면은 밖에 나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전 라인이 다 풀렸어요. 네. 캐넨이 그 갱면역 에서 가지는 강점이 결국은 이속 증가인데 람머스는 그걸 훨씬 상회하는 식의 갱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방금도 전멸 쓴 걸 따라갔죠? 그렇죠. 알맛이 안 나죠 캐넨은. 네.
람머스 픽이 좋았습니다 이거 캐리 상대하기. 그리고 람머스 자체가 그 뭐 물론 상대가 좀 AD 챔프가 많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킬 먹었을 때 또 캐리되는 정글러 중에 하나라는 뭐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탱킹이 되기 때문에 저기 그 포커싱이 다 꼬입니다. 재밌는 건 딜도 네. 킬 잘 먹으면 진짜 웬만한 정글러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자르반 리신으로 공템 가는 것보다 그냥 람머스가 킬 먹고 탱템이랑 뭐 이런 거 둘둘 다는 게 더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정도로 람머스가 솔킬도 먹으면서 굉장히 잘 풀렸어요. 람머스가 잘 크면은 자르반보다 활동력이 훨씬 빨라서 못 따라가요 자르반이. 자 다시 라인스업을 하면서 이쪽 챙겨가고 있고 케이틀린 이미 BF 대검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챔피언 보시면은 베인, 캐넨, 오리아나 전부 다 탈출기가 애매한 챔피언들이고 도발 한번 당하면 진짜 바보된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죠. 자크 같은 경우에 도발 당하기 전에 궁극기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런 챔피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헤일이 들어가면서 코그모 같은 챔프의 포지셔닝을 좀 강제해놓고 거기에 캐넨이 파고들 수만 있으면은 그 캐넨을 막을 챔프가 딱히 지금 없다 보니까는 조냐 뜨고 나중에 한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은 손해를 그 CTO 리볼트가 좀 많이 본 상태고 실살 테어가 이거를 계속 이득을 잘 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역시 흥한 람머스이기 때문에 자르반 이동 금방 파악하고 금방 따라오죠. 글로벌 골드가 약 3000 골드 차이. 자 오리아는 어찌됐든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 이거 기창 쓴 자르반이에요. 기창 없어. 자르반 기창 없어요. 또 한번 튕겼죠 이렇게. 자르반 기창이 없어요. 아 그리고 농기 좀 가네요. 기창 써버렸는데요 자르반. 농기 위험합니다. 전멸로 빠지고 잡았네요. 이거 고비 코존스 오는데요. 아 베인 때문에 람머스 앞에서 자크라. 최대한 버텨주면서 사거리 들어갔어요. 자크도 뒤에 있거든요. 람머스 자크도 뒤에 있어요. 이히 네. 아 람머스 그거를 탱킹을 다 맞아주면서 그 킬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런 점이죠. 킬 대 0킬. 네. 완벽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시리어스 팀이고요. 자르반 생각 이거 같았어요. 람머스가 잠깐 딴 데 보였으니까 바텀에 없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기동여자 람머스라서 금방금방 오거든요. 네, 람머스의 장점이죠. 네. 회전력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람머스는. 벌써 3킬에 민병대의 기동력이 장화. 굉장히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골드도 5000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챔퍼들은 사실은 킬 조금 먹었다 치더라도 저런 식으로 민병대의 기동력 먼저 가면 보통 그 다음 나중에 한타 때 힘 쫙 빠지거나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람머스는 저게 굉장히 효율적인 챔프입니다. 어쨌든 코어 팀이죠. 네. 지금부터 람머스가 또 전 맵을 휘젓고 다니는 걸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또 유리할 때 싸움을 강제하는 것은 람머스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어? 자르반이 지금 먹은 것 같죠? 실수죠 이거. 아 여러가지 좀 꼬이네요. 많이 꼬이는데요. 오리아나가 지금 블루가 없다는 사실은 물론 성배가 있긴 합니다만 쿨타임 뭐 여러가지 계산해봐도 제가 네.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사실 이기고 있는 입장이었으면 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진 입장에서 저런 것도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크가 너무 세고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자르반 빨리 안 오면 죽습니다 이거. 그냥 자 이거 도발 당하면 또 위험하죠. 도발 끝나면 궁 쓰려고 한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잡힙니다. 궁 쓰지도 않고 그냥 아 궁자 쿨이었는데 잡아냈네. 두 선수 호흡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캐넨이 저런 갱에 진짜 약합니다. 그리고 람머스가 이렇게 흥하게 됐을 때는 필요해지는 그 와드 범위 자체가 일반 정글러 대비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짧은 지역에 라인에서 가까운 지역에 와드를 박으면은 봐도 보고도 피해요. 네, 보고도 못 피해요. 절대 네. 못 피하죠. 멀리 멀리 미니미니 와드를 박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와드 박고 나가면 또 죽죠 지금은. 자, 자크는 벌써 태양불꽃 망토까지 이미 나왔고 헤르메스 신발에 음전자의 망토까지. 네.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크 저기서 이제 정렬 영상 정도만 올리게 되면은 물방 마방 다 갖추면서 딜도 되는 네. 괴물이 되는 겁니다. 쿨감도 지금은 쿨감 루닝이기 때문에 정렬 영상 가져오면 30% 되죠. 키는 신발도 없고요. 저는 똑바로 아 레드 있는 람머스라 딜도 무시 못합니다. 코그모가 마무리하고요. 람머스 랜턴! 아, 네. 1점 더 잘해줬어요. 자크가 너무 막았네요. 이거 캐넨 전사죠. 캐넨, 아, 이거. 네. 야 자크 마무리. 하지만. 캐시브 아직 있죠? 늦었습니다. 자크 아직 쌩쌩합니다, 아직도. 캐시브도 안 빠졌어요. 네, 한 번도 안 빠졌죠?
방금은 랜턴을 자크가 몸으로 가린 것 같네요. 똑같은 녹색이 안 보였나 보죠? 이러면서 체력 회복되고 미드 타워까지 쭉 밀리겠는데요. 미드와 탑이 사망하면은 라인 정리가 안 되거든요. 조합사.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 구도 자체가 지금 이게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와, 살아있는 곡사포. 살아있네요.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네요. 코구모 말씀드린 16레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이게 그리고 후가 확실히 있네요. 유틸 특성이 레벨링이 금방금방. 아까 좀 고생한 구간이 있는데 벌써 13레벨입니다 꼭 그 온라인 게임은 프리미엄 세트라고 해가지고 경험치 많이 주는 거 있죠? 그런 세팅 지른 것 같은 코구모가 토요일 버닝 이벤트.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 그 망했던 미드를, 힘들었던 미드를 다른 라인 흥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죠. 어디 좀 뚫고 나갈 구석이 아직 없고, 일단은 캐넨한테 좀 CS 몰아주고 조냐는 최소 띄워야 한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조냐를 띄운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플레이어도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벌써 7000골드 차이. 드래곤 가는 것 같죠? 드래곤한테 안 대죠? 지금은 정말로 싸울 각이 전혀 안 나오네요. 자크 다이빙. 자크시 좋아요. 좋아요. 눈은 똑바로 떠라. 자크시 나쁘지 않습니다. 케넨이 탈진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코그모가 몰리긴 몰렸는데 람모스가 잘 봐주고 있죠. 람모스가 잘 봐주고 있어요. 와, 잡히긴 했습니다. 베인 거의 뭐 맨투맨 마크 해줬고요. 네. 그런 사이에 와, 전멸로 피하고요. 마무리. 야, 이장의 한 발. 더블킬. 결국 또 이득을 챙겨간 쪽은 시리어스 팀입니다. 네. 딜탱을 잘하는, 탑소리나 정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니시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군을 봐주는 것도 잘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람모스가 베인을 1대1 구도로 마크해 준 것이 네. 베인의 딜로스를 발생시켰고요. 네. 그동안에 케이틴이 정리. 방금 그 람모스가 코그모 쪽 안 봐줬으면은 코그모 허무하게 베인한테 킬언납하면서 먼저 끊기고 한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쌩쌩한 베인 잡을 참 변이 딱히 없어요. 이쪽 조합에는. 와, 잘하네요. 민규 선수가 미드 솔킬까지 따내면서 그게 좀 컸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 자크는 흠집도 못 낸 한타였다는 거.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자크, 람머스 둘 다 컸을 때 탱들이 다 되는 챔프들이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잘 크게 되면. 특히나 지금 조합에 보면은 캐넨이 껴있기 때문에 캐넨 지속딜은 거의 최악이거든요. 자크를 잡을 딜은 베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베인은 코그모로 때려줘야 되고요 지금은. 아, 근데 베인이 아직 모란검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나왔네요. 이제서야 모란검 하나. 19분 굉장히 좀 늦은 타이밍이죠. 그렇죠. 벌써 근 만골드 차이, 약 8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코모 14 블루 레드 버프까지 가지고 있는 미드 코그모입니다. 미드 코고모가 어떻게 보면 임로를 실현시켰을 때 제일 좋은 챔피언 맞죠? 그렇죠? 일방적인 타격, 완전히 일방적으로 때리니까요.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상대는 우리에게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없는, 그리고 그게 가장 완성되는 게 16레벨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임로인 챔피언들이 많은데 그 시간이 가면 가서 선수들 실력이 상향 편차되면서 임로 챔피언들을 거의 100% 끌어올리고 있죠 선수들이. 중심에는 미드 코그모나 베인 같은 챔피언들이 있고요. 자,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 경기 진행되고 있는 CTU 리볼트입니다. 와, 치명타. 아파요. 지금 무한의 대검이라. 아, 원래 베인 대 케이트는 케이트가 좀 불리한데 이게 예, 잘한 플레이요. 잘한 플레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르반이 전멸로 붙어 성업빛 방패 쓰고 시작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케이틴을 확실히 잡을 거라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 쓴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사실 케이틀린은 변수가 없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킬감이나 내가 주는 타임이 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 못할 정도 너무 지금 케이틀린 흥했죠. 그리고 1대1 구도가 나왔다 싶으면은 대충 비슷하게 컸다 싶으면 보통 베인들 앞구르기에서 케이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그런 엄두조차도 못 내는 상황이라는 거. 그나마 방금 한 번으로
풀린 거 이거는 분명히 청진호이긴 합니다. 베인이 템을 많이 따라왔네요. 방금 키가 기반으로 열정검까지는 일단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일단 람모스가 4킬이 됐어요. 6어시 아이템 다 군단의 방패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는 애초에 나온 상황, 자크는 정령의 형상까지. 와 자크 아이템 너무 끔찍한데요. 자크가 그냥 뭐 란도인 정도 가서 베인 옆에 한번 빵 터뜨리면 한타 그냥 끝 이런 분위기죠. 네 고구멍 전직하는 거 1렙에 남았네요. 2차 전직입니다. 2차 전직. 아, 1차 그렇죠. 전직 11, 2차 전직. 근데 1차랑 2차랑 전직이 좀 다른 게 2차 전직은 거의 환생 느낌이거든요. 캐릭이 달라지죠? 네. 아 이거 자크가 지금 너무 단단해서 자크가 안 아파요. 딜러올 챔프 없어요. 케인이랑 베인, 캐넨 베인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베인은 와야 돼요. 와 람버스 가운데서 들이대는 거 보세요. 와 지금 랜턴 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아갔어요. 자크가 죽어요. 자크가 딜러이 확실히 막았어요. 지금은 어 베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셨어. 아, 코그모 빠지면, 때문에 베인이 빠지면은 코그모 멀쩡해서 우리 코그모 그 와중에 10레벨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16레벨 탄생했어요. 아 케이 다시 만들었어요 코그모. 야 딜이 지금 코그모가 베인이 화면에 없는 코그모한테 맞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타를 그렇죠. 쌓였어요. 아 죽었네요. 기장의 한발 마무리 베인까지 잡아내는 베인 칼탈진 좋았고요. 위쪽으로 람머스 빠지는 거 베인이 잠깐 포커싱 했다가 대격변 때문에 헤매는 동안 코그모가 체력을 반을 뺐습니다. 그렇죠. 와. 앞에는 대격변 뒤에는 자크 베인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격변이 아군 대격변이라는 게 그렇게 슬프죠. 천천히 본드 쪽으로 꽤 완벽히 지배하고 있는 시리어스 어때요. 자 미드 2차 포탑까지 압박을 해줍니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코그모가 포킹전을 만들어내면은 이시 걸망에 자르반밖에 없는데 자르반 이시 2단 점프 말고는 그 쓰레쉬를 한번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단 점프 했다는 거는 CC가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밀린다는 거고요. 최악이죠. 거의 저는 자르반 2단 점프하면 4.5 대 5 정도 느낌으로 자르반 0.5인분 정도 하는 그렇죠. 정말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구도 만 골드 차입니다. 정말 자크가 초반만 버티면 좋은 챔피언이 많네요. 뭐 또 패치를 통해서 주력 챔프들이 줄줄이 너프를 맞게 되면은 자크는 뭐 거의 고정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게 솔로 랭크에서는 그렇게 강한 챔피언이 아닌 게 맞는데 심지어에서 서로 커버해줘 그러다 보니까 자크가 안전하게 클 판이 좀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팀전에선 자크가 확실히 좋습니다. 솔라에선 정글러 말 안 들으면 자크 망하죠. 코고모 대천사 나왔어요.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시리어스 게임을 천천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코고모가 답이 없거든요. 저걸 어떻게 끊죠? 그나마 해볼만한 건 자르반의 군단이고 자르반이 정말 환상적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에 충격파 쓰는 건데 그거 끊어마 챔피언이 지금 쓰레쉬나 자크 같은 챔피언도 있어가지고 케넨이 공 쓰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빠지려고 할 때 자르반이 그걸 대기변으로 가두면서 거기에 충격파가 들어가서 케넨 공이 프리트 헤일이 한번 더 띄우고요. 베인이 하나씩 쓸어 담기 는 자크가 들어가면은 진영분소 로또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도 해야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렸어요. 그런 상황 나오면 좋은데 나와도 문제가 그때 코그모 전면 하나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코그모 뒤 전면 뿅 하고 자크가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러니까 두 눈 똑바로 들어가면은 그 입로를 막을 변수들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네요 지금. 코그모 뭐 전면 람머스 앞에서 도발 한번 쓰레쉬가 한번 튕겨주고 자크가 앞에 먼저 파고들고 아 바론 가네요. 안정적으로 갑니다. 일단은 상대가 우리가 강제 한타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바론이고요. 네. 팽팽하다면 오히려 바론이 독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상대가 거기까지 오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베인 대 케이틴 구도에서도 케이틴이 가만히 서 있으면 베인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어. 바로 너프까지 가져가는 지리어스. 그리고 아까 뭐 캐넨궁 프리트 뭐 이런 걸 말씀을 했는데 캐넨이 지금 템이 너무 나쁘고 당장 탱키함이 없으면 접근조차 안 되니까 거의 이렇게 먼저 올렸기 때문에 궁 풀로 들어가도 이거 데미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스턴 머신이죠. 네. 존냐 있는 마법 데미지가 전부예요. 그렇죠. 캐넨이 또 이게 야, 와, 야, 죽게 생겼어요. 죽었어요. 베인! 아 베인 없지 않다야 됩니다. 와, 그거 장인어른인가요 이거? 아 비장의 한 발까지 또 쏴주는 이거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억제기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양쪽 시야로 다 보는 저희도 당황할 정도인데 당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코고모의 포킹이. 저희도 코고모 시야 보면서 베인 못 시야 못 잡아요. 그만큼 멀, 그만큼 멉니다. 네. 한쪽만 봐야 돼요 저희도. 그러면서 바텀까지 압박 안 해주고 못해줄 이유가 없어요. 와 엄청나게 뱉네요 진짜. 들어가서 상대 뒤로 밀려놓고 람머스 부르고요. 물에 가면 피하고요. 그러면서 포탑 때려주고 있는 시리우스 얼티에어. 네. 어차피 바론이니까 금방 차죠. 충격파가 희망. 와 자꾸 떨어지는데 저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앞에가 엄두를 못 내네요. 공 위치는 좋아요. 공 위치는 좋아요. 네. 아, 자, 그래요, 정말. 좋아도, 고구마 프리딩, 역파를 못 쓰죠. 갖고 있어요? 아, 전면. 빨 마무리. 네, 저런 식으로. 이거 그냥. 맞았대요. 네, 이거 손에 피 한 통 하면서 나오는 전기예요. 따끔따끔 합니다, 그냥. 그렇죠. 억제기가 밀립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와, 시리우스 얼티어. 시리우스 첫 번째 경기에서 시리우스 얼티어가 시티 리볼트를 잡아내면서 1승을 추가합니다. 잘하네요. 아, 일단 초반에 운영부터가 굉장히 좋았던 상대 라인 수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네. 네. 그것을 풀어나가는 능력 그리고 자크 혼자서라도 캐넨과 상대하면서 잘 성장을 했고요. 네. 어, 뭐 전 경기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CTO 리볼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플레이들이 몇 개 나왔었죠. 라인 수합을 너무 속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글러로 시작된 어떤 갱킹이 유효하지 못했던 거. 반면에 시리우스 알테어는 공식전은 첫 등장이지 않습니까? 창단 이후에 팀명을 이렇게 한 이후에 근데 기대 이상으로 오, 개개인도 그렇고 전체 호흡도 그렇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시리우스 알테어가 1승을 먼저 챙겨가게 됩니다. 이제 시리우스 알테어는 1승만 더 거두게 되면 진출전에 진출하게 되겠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시즌 1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